박보영 누가 봐도 정말 항상 귀엽고 이 사람의 시선을 좀 끌어요. 아 이뻐요 이뻐. 네, 안녕하세요. 김진호 박사의 성형 맛집입니다. 핫한 드라마죠? 아, 이 제목이 좀 어려워.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. 두 주인공 박보영과 서인구. 먼저 박보영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뇌종양을 앓고 있는 시한부 여주인공을 맡아서 서인국 씨와 이제 같이 드라마를 시작을 하셨어요. 하는 드라마, 하는 영화마다 정말 앙증맞고 귀여운 캐릭터 그 자체인데 얼굴에 어떤 모습들이 맡았던 배역들에서 자신의 매력들을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보영 씨의 얼굴의 가장 큰 특징, 만화 캐릭터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눈. 사람의 눈동자가 지름이 한 12mm 정도 되거든요. 지금 딱 봐도 이 서클렌즈를 끼웠다고 하면 이게 한 13mm 정도 될 거예요. 그런데 동그란 눈동자가 다 보여요. 그러니까 눈이 얼마나 잘 떠지는지 알 수 있죠. 저는 개인적으로 길이가 짧더라도 눈동자가 동그랗게 다 보이는 그런 눈이 정말 이쁘다고 봐요. 같은 경우는 눈이 덮여서 눈동자가 안 보이는 거고, 어리고 눈이 처진 게 없지만 눈동자가 좀 덜 보이는 사람들은 의학용어로는 이제 안검하수라고 하는데, 눈 뜨는 근육이 약해서 눈이 잘 안 떠지는 거죠. 박보영 씨 같은 경우 눈의 근육이 아주 좋은 거죠. 눈 길이도 물론 굉장히 길지만 이게 잘 떠지는 눈이 서글서글하고 선명한 이미지를 주죠. 자기가 눈도 꽤 큰데 쌍꺼풀 하고 싶다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, 눈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미적인 기준을 말씀드리자면, 메이크업을 했을 때 눈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쌍꺼풀이 있는 게 더 좋아요.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뇌물법으로도 쌍꺼풀 라인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망가뜨리지 않고도 쌍꺼풀은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쌍꺼풀 수술하라고 권해. 2013년에 본인 턱이 자라고 있어서 그게 컴플렉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. 23살이네요. 약간 얼굴에 젖살이 좀 빠지기 시작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피하지방이 얇아지면서 피하지방 밑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뼈들이 조금 더 두드러져 보였을 수도 있고, 근육도 단단하면 꼭 뼈처럼 보이기도 해요. 급하게 윤곽을 좀 이뻐 보이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보톡스를 맞는다든지 해서 근육을 좀 축소시켜가지고 화면에 얼굴이 동그랗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. 보영 씨 같은 경우가 아주 특이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. 30대 초반만 돼도 사실 그 나이가 그 전과 비교해서 좀 차이가 나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, 박보영 씨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.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캐릭터, 귀엽고 깜찍하고 그런 역할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얼굴은 늙을 얼굴이 아니에요. 관리 잘 받고 피부에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신다면 50까지는 유지돼요. 한 1년에 한두 번씩 저를 보면 그때까지도 큰 무리 없이 지금과 비슷한 캐릭터를 소화해낼 수 있을 거다 감히 생각해봅니다.